나무젓가락 20개를 주머니에 넣고 제가 말리지 못했습니다.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나오면서 옆 테이블에 있는 고춧가루 통을 또 주머니에 넣더군요. 계산하면서 껌 두 통을 넣습니다. 껌은 하나씩 가져가는 거거든요. 제가 말리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개운해. 제가 고백하겠습니다. 내가 나 고백할 게 있어요. 왜 그래요 오늘? 아, 다 틀어놓고 새 출발하자 이거예요. 내가 고백하겠어요. 그만합시다. 고백해야 돼요. 2, 3일 전에 그 주병진 씨와 함께 이태원에서 술을 먹었습니다. 근데 주병진 씨가 처음에 그 한 병, 두 병 먹을 때는 멀쩡했는데 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고 지나간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막 욕을 하고 분녀들한테 막 그냥 이렇게 이런 짓을 했어요. 내가 그 같이 있으면서 말리지 못한 거 아니에요.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. 내가 근데 왜 못 말렸는가 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. 여기는 술만 먹은 인간이 그 막 광란의 대기를 해요. 그만. 아, 개운하다. 아, 개운하다. 고백하겠습니다. 네, 그만하세요. 이거 하나만 하면 됐지. 순서를 지킵시다. 나 하나하고 당신 하나면 됐잖아요. 아니요, 이거.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술 마시고 그런 추태를 부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런데 그 술 마시고 이태원 길을 걸어가다가 이경규 씨 길거리에서 소변 봤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러나 이 사람이 말리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치고 20m 지나가다가 나머지 또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만하세요. 왜 사람만 무슨 고백하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봐요. 고백 나다. 소변 봤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 골목길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변을 봤는데 주병기 씨는 사람들이 난 도로에서 아, 내 못 말렸어요. 내 고백합니다. 고백하겠습니다. 봤습니다. 저 소변 봤습니다. 사람들 많은 데서 봤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벽 보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대놓고 봤습니다. 그랬던 것이 사실 고백합니다. 아니,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당신이 고백합니다. 주변이 내가 맞아요. 나는 지금 얼마 당신 벽 보고 한다. 난 이거 해야 돼. 나 망친다. 이 사람은 말해요. 얘는 어떤 인간인 것 같아. 그만합시다. 이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우리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책임지고 고쳐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. 우리 모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분 나오셔서. 감사합니다. 네. Thank you.